대형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 앞에 이렇게 코너를 돌았다가 저도 모르게 와 했습니다. 왜와 했을까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줄 몰랐습니다. 성탄절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행복한 시간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와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그들의 학부모들을 위해서 부흥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담이 좀 되겠지만 절대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필요 없는 분들은 교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내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의 결산 사람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어느새 이렇게 한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연예계, 스포츠계, 기업, 심지어 교회까지도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하고 한 해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결산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을 함께 맞대어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기 위해서이죠.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한해 동안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투자하신 분들 수익이 좀 어떠셨나요? 아니군요. 수능도 얼마 전에 있었죠. 정말 아이들 말로 뼈를 갈아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데 과연 아이들의 성적은 또 어떻게 결산이 날까? 이미 점수를 맞춰 보았지만 이제 12월에 곧 발표가 날 텐데 아이들의 성적도 결국 결산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힘겹게 공부했던 것에 대한 결산이 나오겠죠. 사역자들은 또 사역한 것에 대한 결산까지도 나올 겁니다. 과연 나의 결산은 어떠할까? 결산 때문에 마음이 나름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사람은 벌써부터 우울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심지어 아, 죽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승진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산 때문에 경고를 받거나 월급이 작아지거나 심지어 잘리기도 합니다. 참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결산에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준을 삼고 일희일비하는 결산이 아니라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앞에 다시 한번 세울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결산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결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사실은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쯤 뜻하지 않은 홍수로 말미암아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말 아까운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한순간에 생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서 유병조 씨라고 하는 44살의 화물차 기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차를 버리고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을 살렸어요. 첫 번째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한 여자 20대 젊은 여성이 간신히 버스에 백미러 그 손잡이를 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유병조 씨가 그
청년을 발견하고 체구가 굉장히 호리호리하신 분이던데 그 아이를 잡아 올립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내용을 들으니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도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니 아저씨 저를 놓으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부모님이 찾아와서 막 허리를 숙이면서 울면서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장한 남성이 또 매달려 있는데 그 두 사람 또한 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얼굴만 내놓고 있는데 그 힘이 되지 않을 텐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두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건져낸 사람이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자기가 살림을 받고 또 나머지 두세 사람을 더 건졌대요. 자, 이유병조 씨에게 올해 당신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을 살린 것 아닐까요? 비록 화물차를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생계수단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지만 세 사람의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올해에 잊지 못할 결산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화물차 연대에서 화물차를 다시 중고라도 구입하라고 2,500만 원을 줬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병조 씨와 계약을 맺었던 택배 회사에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역시 화물차를 구입하라고 5천만 원을 주셨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산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분에게 최신형 엑시언트라고 하는 화물차를 선물로 줬어요. 1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아까 사람 살렸다는 말에는 와가 안 나왔는데 2,500에서 5,000, 1억 8천 올라가니까 함성이 커지네요. 결산에 약한 분들. 그분이 그 받은 돈을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또 쓰겠다고 또 이렇게 흔쾌히 기증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2023년 유병조 씨에게는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지만 사람 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아도 한꺼번에 모을 수 없는 엄청난 결산을 경험한 특별한 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합격, 승진, 성과,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매해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한 결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사람을 살렸는가? 난 올 한 해 복음을 증거했는가? 나는 올 한 해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적이 있는가? 한마디 말이라도 죽어가는 자를 위로한 적이 있는가? 격려한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삶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이 해가 정확하게 어떤 해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에는요, 매해 사람을 살리는 결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결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앞뒤 본문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름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세요. 참 신기하죠? 나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좋은 계획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봉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사는 더 좋아요. 아멘은 없고. 저는 이미 충분한 임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임용고시를 친 적은 없지만 학벌도 좋지 않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친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목회자들도 한 번씩 귀신에 들린 듯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종을 살리기로 예정하셨나 봅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 생략하고요.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만나면 얘네들은 꼭 귀신에 들린 듯한 아니 귀신도 두려워서 건들지 않을 지나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전달만 하면 변화되지 않는 중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가장 안 될 것 같은 인간이 변해요.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으로 볼 때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참 힘들게 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여종을 살리십니다. 더군다나 이 여종을 살렸다는 일 때문에 결산으로 치자면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많은 매를 맞아요. 지금 울산 대형교회도 VIP 초청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 이번 VIP 초청에 헌신하다가 여러분이 많이 두드려 맞고 감옥 갔다 그러면 내년에 전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나 옥중성도야 하고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뜯어 말릴 겁니다. 왜 그 일 하다가 맞냐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 정상인으로 만들어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뜻하지 않은 억울함에 감옥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일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본래 사람을 살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예수 믿게 했겠습니까? 사람 살리게 하려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를 보여주려고요? 본을 보여주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전도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번 VIP 초청 때 카드며 며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순종만 해보세요. 오늘 본문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주님이 쫓아내신 겁니까? 주님이 쫓아내기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나치려 했지만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만 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교사하십시오라는 말에 아,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요 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잠깐만요. 2,500, 5,000, 1억 8천엔 아멘이 크시던데 계속 아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교사하시는 분에게 2,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상상치 못했던 상급을 주실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교사하십시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 안에 들어앉아 결산을 해보니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장 이사님들 교사들 특송하셨는데 부장 교사 하려면 일찍 나와야 되죠. 늦게 가야 되죠. 토요일만 되면 막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아이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주말 드라마 보다가도 막 찔립니다. 교사가 이래서 되나? 참 많은 손해가 있고 힘듦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이 우리한테 증언해요. 사람 살리면 그 어떤 손해가 나에게 닥쳐와도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 살렸는데요. 그 타고 다니던 트럭 없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화물이 물에 젖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세 명을 살렸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물질적인 보상도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대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 문이 열려 흔들리고 또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일행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과 계속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작정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우리 해산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 좀 해 주실래요? 적어도 알을 한 명 놀려면 몇 개월 동안 힘들어야 되죠? 10개월요. 교사의 삶과 비슷해요. 아이들을 맡아서 출석부를 받고 적어도 1년에 10개월 정도는요, 해산의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중학생들이 인간 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 10년, 20년 거의 3,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얼마 전입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차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꾸 제 앞에 이 서울에서나 볼 듯한, 죄송합니다, 지방을 좀 이렇게 예, 거시기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저런 비주얼은 이 지방에 있는 청년이 아닌데,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 오고요, 키가 뭐 이렇게 크고요, 앞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젊은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짐승남.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저도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야, 멋지다. 야, 진짜 허우대가. 근데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계속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날 좋아하면 어떡하지? 요즘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오, 내가 자꾸 봐서 기분 나빴나? 가까이 오더니 저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혹시 김기봉 목사님 아니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제가 담당했던 애인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잡았는데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몰랐는데 좀 보고 싶대요 하고서는 2주 뒤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기들이 식당을 잡고 제가 그 식당으로 갔는데요, 아이들이 쫄망쫄망 앉아있는데 굉장히 멋진 청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식당도 꽤 괜찮은 식당을 잡았어요. 저를 탁 앉히더니 뭐 메뉴를 계속 시키는데 첫 마디가 아니,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좋은 식당을 시켰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우리 뭐 사줬잖아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뭐 사줬는지를 얘기하는 거 있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먹은 놈은 알고 있더라. 그 없던 살림에 아이들한테 뜯겨가면서 밥 한번 먹자를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중학교 시절 사역자인 제가 자기 담당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세상에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송년회 다시 한번 해요. 더 근사한 데로 모실게요. 두 주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짐승남과. 베드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먹이라가 피딩이에요. 정말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 생각보다 쉬워요. 잘 먹이면 됩니다. 제가 좀 기분 나빴는데 제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먹은 것만 기억이 난대요. 바울은 심지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추천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든 난파를 당하건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내년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성과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순수하게 그 중심에 주님 수익이 나면 이 모든 수익을 사람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중심이 사심이 들어가서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그 곡선을 보면 그게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사 잘 된다 할지라도 그 결산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는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이요, 적어도 울산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계산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화가 나면 기잘라버리는 혈기 있는 인생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칼로 해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날도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어느 해도요 교사하겠노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중학생 3,000명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고자 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올해도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연말 결산하며 아예
회기가 바뀔 거니까 2024년 결단합시다. 나는 사람 살리는 데 내 인생을 걸 거다. 나는 회사를 가도 사람 살리러 간다. 나는 학원을 가도 사람 살리러 간다.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결산을 주실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명단을 보십시오. 저는 유병조 씨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살아난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고개 숙이는 걸 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평생에 고마워하지 않을까? 비만 오면 유병조 씨를 생각하지 않을까? 바울은 더 부럽습니다.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해 마지막 결산에도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누구를 살렸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요, 사람 살리는데 내 삶의 목적을, 목표를 두지 않고 살다가 그냥 나 잘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다가 그냥 초라하게 앉아있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을 인생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되리라. 교사가 안 되면 가서 자원봉사자라도, 출석부 정리하는 사람이라도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면 오늘 등장하는 주인들 한번 보십시오. 주인들,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도 딸이 혹시 있을 거면 보일 텐데 그 여자애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이득을 준다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살려주는 게 주인들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귀신이 들리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안 나가길 바랬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바울로 인하여 수익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난 건데 이들은 자신의 수익이 떨어졌다. 그들의 결산에 의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착오로 바울을 많이 때렸다면, 몇 대를 때내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고 자결할 자를 살리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입장에 볼 때 이 주인들은 몇 대를 맞아야 할까요? 우리 중에도 아직 계산착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찌되든 오늘 수익만 되면 된다. 학부모들도 오신 줄로 아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띠고 헌신하는 인생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애야 어찌되든 간에 수익만 나면 된다며 이 주인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할 주인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해주고 나름 상여금도 올려준다지만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해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이 아파도 방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수익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주인들이 만약 귀신이 나간 이 소녀를 보고 아이고 잘됐다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었다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이 주인들이 만약 올해의 결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실은요, 자신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함부로 인생에 대하여 주인 행세하며 그저 돈,
자신이 원하는 수익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 마지막 날 임금이 선언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중에 임금 되신 주님이 결산한대요. 아,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데 막 칭찬하신대요. 알고 봤더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 안 듣고 딱히 선생님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본 게요, 주님을 섬긴 것으로 여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살림에 간식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우리 자식만큼이나 챙겨주고 그들의 가정 살림까지 돌보는 부장집사님, 또 이름 없는 숨어있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보화로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어이없는 손해와 너무나도 속상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한 부장집사님들, 교사들이요, 손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해합니다. 교사가 부담스러워요. 매년 부장님을 임명하려고 명단을 받아서 전화하면 첫 마디가,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아, 내년에 정말 회사가 어렵고요, 저희 가정도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아, 집사님 기도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요, 교회에서 부장하라고 추천해 준 명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깁니다. 사업이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부장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계획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신경 쏟는 그 기간 통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1월, 12월 말 초가 되면 꼭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서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하는 부장과 교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두겠대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면 어떤 심정이세요? 안 되죠 목사님. 왜 저는 안 되고 집사님은 됩니까? 제가 농담한 게 아닙니다.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몰아주시면 그게 허락이 되겠지만요, 스스로 그만두는 건 자폭하는 겁니다. 제가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왜 우리를 찾아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요. 오송 지하차도 뉴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유병조 씨가 살려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 사람 손이 나옵니다. 다 까져버렸어요. 왜요? 매달려 있는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살린다고 온 손이 다 까져 있는 거 있지요.
저는 오늘도 대형교회 오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봤을까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부장과 교사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평소 때보다 기도를 1분 이상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나를 위해서 쓰던 돈 천 원이라도 애들 간식 산다고 주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주님이 그거 칭찬해 주세요. 사람 생명 살렸다고 평생에 그가 벌지 못할 금 같은 돈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차까지 선물처럼 주는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신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혀대장부터 부럽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먹자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사실은 중학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주일날 아침 모습입니다. 저도 나름 청소년 전문가라고 그래도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입니다. 기봉이 왔니? 제가 얼마나 반갑게 인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걔가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싸웠니 기봉아? 그랬더니 저 기철인데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물론 아이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 못한다지만, 아니 내게 맡겨진 내 새끼도 내가 몰라서 이름을 헷갈려 했구나. 너무너무 미안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양떼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제가 이렇게 날마다 사고치는 이 중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하고는 막 주님께 때려쓰고, 주님 저 도저히 쟤네들 관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응답처럼 주셨어요. 성경 본문에 보시면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물가로 나오는 베드로 때리지 않고 뭐 지어주셨죠? 조반. 해운대 오시면 아침 생선구이 파는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유래입니다. 원조세요. 그 본문이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아, 아무 말 안 하시고 밥 먹였구나. 너 왜 배신했어 이 자식아. 이런 말 하지 않고 밥 먹이셨구나. 순간 아무 말 하지 말고 애들하고 밥 먹어. 애들하고 밥 먹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내려와서 밥 한번 먹자 신청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얘들아 오늘부터 목사님이 너희들 밥 사준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뉴 원하는 장소에서 사준다 하니까요 얘네들이 막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 사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첫 밥 먹었던 아이부터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첫 신청한 아이가 제 뒷다리에 딱 타고 제가 그 아이랑 신청한 밥 먹는 곳으로 가는데요, 막 기분 좋았죠. 야, 네가 1번이야 1번. 아이들 말로 1바라고 그럽니다. 야, 네가 1바야. 야, 드디어. 그리고는 서로 또 이름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니 했는데 갑자기 싸한 거예요. 전문용어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룸밀러로 보는데 애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끝내 울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 뭐 잘못 말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엄마가 나가셨대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지난주에 나갔대요. 그 아이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는 밥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얘야 엄마가 비록 나가셨지만 목사님이 너의 삼촌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긴 별명이 엉클봉입니다. 애들이 저를 다 삼촌이라 불러요.
그렇게 돼서 엄마가 없다 보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부탁해서 그 아이 집에 매년 김장을 담가줬습니다. 2번, 3번, 4번 아이들하고 밥 한번 먹는데 밥 먹고 나니까 지들이 알아서 호구조사 다 해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아빠한테 맞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저는 현대자동차 우리 유병조 씨 부럽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는 세게 나왔어요. 뭐 먹을래 했더니 스시 가재요. 스시. 막 쑤시기 시작했어요. 막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했는데. 그래 가보자 했더니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스탠딩 이렇게 직접 즉시로 계속 이렇게 회전 초밥도 아니고 하얀 모자 쓴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이라가샤바샤 이러시면서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뭐 1인당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걸 먹고 싶었대요. 어째요? 사줘야죠.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CEO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때부터 한 그릇 더 할래? 네. 대화가 텄어요. 얘가 꿈이 커요. 그래, 얘 좋아 좋아. 그 일로 하나님께 봉사해라. 하고는 정말 밥 한번 먹자를 잘하고 헤어지는데 그 녀석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CEO가 되면 목사님 차 한 대 드릴게요. 그 차가 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 근데 그 아이가 요즘 연락이 안 돼. 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부터 아이들이요. 누구는 저한테 뭘 사주겠다. 누구는 뭘 사주겠다. 제가 지금 자동차만 세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밥 한번 먹자를 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300몇 명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한 50명 거의 60, 70명쯤 됐을 때 저도 재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스시 먹자 이러고 이것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부서재정으로 제가 애들 어떻게 그 밥을 다 사줍니까? 아무리 교회가 넉넉하지만 이게 먹는 게 밥 먹는 건데 어떻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쓰겠습니까? 주님 응답하셨으니 제 사비로 쓰기 시작했는데 갔다 온 애들이 집에 가서 막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 고민이 해결되다 이러니까요. 난리가 났는데 어때부터 된지 아세요 여러분? 학부모들이 밥 한번 먹자에 쓰시라고 저한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무섭더라고요. 금액이 커서. 그래서 제가 간사에게 간사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제가 손대지 않고 간사의 카드를 제가 받아서 쓰면 간사에게 문자가 가도록 만들어서 얼마를 주신 어머님에게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내기 시작하는데 밥 한번 먹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님이 100만 원을 주셨어요. 밥 한번 먹자 쓰라고. 제가 그 100만 원 내약서를 일일이 몇 월 며칠 누구에게 뭘 썼는지를 다 적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가출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하고 대판 싸웠는데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좀 노는 애들이 신는 신발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했다가 맞았대요. 그래서 집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막 울면서 애가 연락이 안 돼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길래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좀 잘 못하셨네요. 제가 그 아이를 찾아내서 손을 잡고 그 아이가 원하는 신발 가게로 가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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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사신었어요. 뭐로 계산했을까요? 100만 원 가지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마음 잡고 공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해병대 대위입니다. 밥 한번 먹는 걸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그 평생에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그의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대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만 24명의 고아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뭐 여왕부터 시작해서 신분제가 있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니 더 이 사회가 어렵다며 조지 뮬러를 비난한 사람들이 나타나자 조지 뮬러는 학교를 세워 이들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5만 번의 응답을 하셨대요. 그냥 두리뭉실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왜 응답해 주셨나요? 사람 살리려 하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것이지만 사람 살리면 내가 사는 겁니다. 부장과 교사들의 삶을 유심히 보십시오. 제대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였다. 나를 살리시는 신의 한 수였다. 여러분, 제 같은 자가 중학교 애들을 거들떠나 보겠어요? 저 같은 자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관심이나 갖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저 같은 미천한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교회 출신인데요, 부정교회 제가 고등부 때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한 반에 100명이 있었어요. 아무리 울산대행교회가 부흥하지만 이 정도 하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한 반에 100명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선생님을 도와서 사회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정교회 옆 가야나 이쪽에 공장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일하러 와서 공부를 병행하는 여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회 버스를 대절해서 주일날 아침에 다 그 공장 앞에 가고 찬양팀과 선생님들 도움받아서 애들을 깨우는데 마당에서 찬양해요. 제자가 찬양인도 한번 했습니다. 막 찬양하고 있으면 애들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는데 버스에 타요. 그 선생님 한 분이 100명을 관리했어요. 그 아가씨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달 남은 2023년 한 명이라도 사람 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산은 역전됩니다. 주식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어도 한 달 안에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살린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어떤 봉사보다도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결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올해 무슨 결산이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김천 기독교 청년 앞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기범 목사님이세요? 네, 전데요. 우리 김천 기독교 청년 앞에 부흥회가 있는데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는 김천에 연고도 없고 저는 중학생들만 담당했는데 기독교 청년 앞에 어른들 부흥회에 제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부흥 그것도 기독교 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청년 앞에 교단을 초월해서 김천 지역의 모든 이제 한기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김천에 있는 기독교 청년 앞에인데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부흥회로 가려고 하는데요. 저를 어떻게 하셨나요? 했더니 울산 대형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유튜브로 보시고 은혜 받으셔서 저를 부르신대요. 감사합니다. 네. 울산 대형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난데없이 난생 처음으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3일간의 부흥회 집회에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도 은혜 받고 잘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저녁에 집회를 하니 김천 지역이 조금만 하더라고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방 안에서 말씀만 준비하다가 너무 갑갑해서 아침에 이제 김천을 떠날 거니까 숙소 주변을 산책하리라 하고는 나갔는데 새로운 신도시에 공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두벅
두벅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하는데 그 아침에 공공불로 나오신 할머니들이 막 휴지를 줍고 낙엽을 줍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저기 저 할머니 보이지? 가서 복음 전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랬을까요? 주님 제가 낫도 가리고 그러는데 아니 난데없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저도 목사지만 난감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쳤어요. 사실은 쌩뚱맞잖아요 그 아침에. 더군다나 복장도 좀 거시기하고 이 뭐 전도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저 많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심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걸어가는데 저기 또 공공근로 할머니가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너 부흥의 강사로 왔다며. 정말 김천의 부흥을 네가 원하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 와, 빼도 박도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색강이 있는데 건너갔다가 다시 저 건너편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어요. 아, 여러분 목사이지만요. 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다가가서 저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앉아서 우선은 또 뭐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외치면 너무 예의가 없으니까 아이고 어머님들 수고 많으셔요. 어떻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셨어요?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딱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아,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짜고짜 목사님이세요. 저 충격 먹었어요. 난 두 마디밖에 인사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예 목사입니다. 어떻게 써있나요?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냥 지나치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서 어머니한테 다가온 거예요. 한 분이 더 앉습니다. 저보고 목사입니까? 한 분은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 딱 오시길래 어머님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에 가본 적이 없대요. 아이고 어머니 잘 됐네요. 그러면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강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강이거든요. 진주강씨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사돈이네 얘. 하고는 대화가 텄어요. 어머니 살아온 얘기도 듣고 하고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일정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김천에 부흥의 강사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불쑥 다가왔어요. 시간이 없으니 어머니 손잡고 기도 한번 해도 돼요? 하고는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기도를 이끌어 가셨어요. 마치 이 어머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듯 제가 조목조목 제 기도에 놀랐어요. 손을 잡고 눈을 탁 떴는데 두 할머니가 눈물을 두두두 흘리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먼저 다니셨던 교회 어머니가 아이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 어머니랑 꼭 교회 가시라고 하,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서 어머니 꼭 가셔야 돼요. 저 갑니다. 어머니 꼭. 그러고는 저도 눈물을 좀 훔치고 색강을 다시 건너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복음 전했어요. 하는데 아까 그 성령님이 다시 말씀 잠깐만 저 어머니들 수고하는데 약국 가서 좋은 드링크 사다가 빨리 갖다 드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돈을 가지고 왔나 아, 휴대폰 대지 하고는 약국으로 뛰어가서 드링크 제일 좋은 거 달라 해가지고 왔더니 또 안 계신 거예요. 금세 헐레벌떡 찾아가서 또 그걸 뚝 따가지고 드렸더니 또 어머님이 알겠다고 알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드시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울산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환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영혼 살리는 일에 꼭 도전하십시오. 올 한 해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한마디라도 전하십시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얼마라도 있거든 꼭 필요한 사람, 생각난 사람에게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그냥 툭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이 나서면 울산에 각종 병들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인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곳곳에서 함성처럼 외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턱대고 광야로 나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서슴없이 타고 있던 그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오늘 본문 보시면 누가 말해요? 귀신 들린 요정이 여기서 나왔나 봐요. 귀신같이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 살리는 자라, 저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라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조 씨로 다시 갔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CCTV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 버스 백밀러에 매달려 있는 소년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도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면, 두 남자가 머리만 물 밖으로 내고 이보시오 날 살려주시오라고 외치는데 한번 보다가 그냥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면 이 유병조 씨가 이렇게까지 칭찬받고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대한민국에 살지 못할 만큼 욕먹는 남자가 됐을 겁니다. CCTV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살게 해주셨건만, 내년도 혹 살게 해주실 것만, 과연 무엇하고 살 것인지 주님이 두고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유언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돌보는 일에, 먹이고 또 입히는 일에 헌신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울산 안에 가득하기를,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송 한번 크게 외칠까요? 사람 살리는 거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냥 지나쳤었지만 주님이 감동 주시면 다시 돌아와 예수 이름 내뱉기만 해도 됩니다.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줄 던지십시다. 생명줄 던져
찢어지도록 고개를 잡게 하셨으나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또 쫓습니까? 세상의 수익은 그 기쁨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그 광경을 통하여 내가 건진받았음을 더 확고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볼품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나도 배신자였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렸던 그 아이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타락함으로 중심을 잃고 침몰하여가는 세상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치게 하시는 사람들, 앞집, 윗집, 아랫집, 또 가게, 여러분이 늘 방문하는 그곳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나의 손 좀 잡아달라 부르짖고 있지 않던가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 가자고 말하라고 권면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손만 내밀면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나의 결산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물을 입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